거는 제가 보통 주최를 못하는 편이긴 한데, 주최를 못하는 것보다 더 주최를 못하는 그런 공연은 약간 처음이 아니었나. 제가 어느 소리를 내는지 저도 안 들릴 정도로 막 목을 막 쓰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 입천장을 보셨군요. 아무튼 저도 좀 새로운 경로의 입덕 포인트를 듣고 싶어서 이런 제 입덕 포인트를 굳이 하게 되었고요. 펜타포트를 통해서 제 입덕을 하셨군요. 제가 입천장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이 보이면서 펜타포트 같은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근데 너무 이 사연이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분 내가 볼때 싱어게인부터 보신 분 같긴 한데. 자, BGS 팬 HL 작년 9월 3일 사운드 베리 공연 때첫 노래 교제를 펼쳐봐 탕탕탕을 들었을 게 잊어지지 않아요. 뭔가 심장이 쿵쿵쿵 열정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어요. 그날 이후 방구석 태태문을 탈출하여 늘 공연을 즐기고 있죠. 한 번도 탈덕한 적 없으며 매 공연마다 재입덕 중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아까 읊으려다가 많은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사운드 베리 교제를 펼쳐봐의 드럼 소리를 듣고, 아, 라이트 하긴 글렀구나 라는 편지를 제가 한 137통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 사운드 베리 공연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공연이었어요. 어쨌든 매체에 등장하고서 제가 했어야 되는 공연이 사실 많았고 불러야 됐던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때 공연은 제가 공연을 짜서 제 노래를 들려드리는, 뭔가 무대, 하나의 무대뿐만이 아니고 공연 전체를 보여드리는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때 사운드베리의 그 공기를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딱 처음 무대에 서고, 제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고, 그리고 처음 드럼 소리가 딱 나왔을 때그 공기의 그 밀도는, 저도 제가 함부로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오디션에 나왔었지라는 생각을 그날 진짜 아주 진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 공연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데, 너무 뭉클했던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 코로나 때문에 떼창이 안 되는 공연이어서 그 숨막힘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뭔가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나오는 소리. 이거 사실 무대에도 다 들리거든요. 뭔가, 아, 저 노래구나 하는 그, 아, 요게 사실 이제 함성이 다시 자유로워지면서부터 무대에서 들을 때 그런 극적임은 이제 다시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적막함 속에서, 하고 술렁이던 그때 그거가 저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공연입니다. 포인트당 멘트 3분 정도. 제가 조금 너무 빨리 하고 있나요? 채팅창도 한번 봐주세요. 못 참아요. 진짜 허벅지 꼬집었음. 아, 오늘 너무 좋다. 이런 TMI 너무 좋아. 그쵸? 맞아요. 제가 좀 공연에 대한 소회 이런 걸좀잘안 얘기를 할 자리가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진짜 잊지 못합니다. 4배 생각만 해도 울컥. 단콘 때도 힘들었어. 침묵 속에 갇혀있던 아우성. 그렇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건 읽기가 어려운데. 우리 스마일. 노래 시작하기 직전에 그 잠깐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막막에 잡히면 속절없이 재입덕합니다. 우리 스마일. 제가 몇안 되는, 제가 생각했을 때제 장점, 저도 이거는 좀 장점이라고 저도 이제는 좀 인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순간 집중을 좀 잘하는 것 같긴 해요. 무대에서 제가 좀
물론 그렇게 하다가 또 흥분하면 또그 집중이 풀리는 것도 좀 빠르긴 한데 어쨌든 맨 처음 딱 몰입은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몰입하기 직전에 그 긴장감도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도 더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저는 매 무대 긴장하거든요. 매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긴장하는데 그 긴장감을 컨트롤하는 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딱 울렁울렁하는 그거를 들어가는 그 순간, 노래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뭐 드럼이나 기타가 딱 나오는 순간, 그래서 그걸 딱 끝내는 순간. 그 긴장감이랑 같이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긴장감이 좀 없는 공연은 좀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긴장이 강한 타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또 포인트가 뭐였죠?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네. 집중하는 그 모습. 자, 아무튼 네, 저도 그 집중하는 그 순간을 잘합니다. 그리고 아, 이 아이디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요. 제가 뽑아드린 분들은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선물이 뭘까요? 폴라로이드 사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주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네. 아무튼 사진. 아직 이 사진이 갖고 싶은 이유는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긴 합니다. 이제 생일이 축제가 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아 귀하다라고 이제 인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네. 그래서 승윤님 노래는 인트로 아우트로가 예술. 머리띠 계속 딸랑, 아, 머리띠 계속 쓰고 있어야 되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부럽, 난또 없겠나? 뭔 살아, 폴라로이드 선물 탐나. 집중남 버짓음. 긴장을 즐기는. 내거좀 뽑아주면, 오케이, 내가 한번 뽑았습니다. 이게 네 건지 한번 봅시다. 오픈 픽처. 최근 폐허 공연 때 엉엉 울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네요. 영상 보고, 노래 듣고, 글 읽을 때마다 입덕 초기 상태로 돌아가면 제 입덕 맞는 거죠? 전 승윤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입덕 포인트, 오, 저한테 질문을 하시네요. 전 승윤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입덕 포인트가 궁금해요. 일단, 오픈 픽처님께서는 제가 최근에 패썸에서 폐허가 된다 해도 라는 노래를 여러분들이 따라 해주셨을 때 펑펑 울었던 것을 보고 잊혀지지 않는 라고 해주셨는데 또 그때를 소외하자면 그래도 제가 뭔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처음 오디션에 등장하고 한 번에 그 즐거움을 누리지 않았어요. 뭔가 코로나가 있었고 해야 되는 노래, 싱어송라이터인데 저는 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매체를 힘을 빌렸던 건데 그때는 해야 될 노래가 있었고 코로나였고 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를 부르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관객의 피드백을 받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게, 아, 이 뭔가 좀한 번에 제가 그걸 다 누렸다면 조금 금방 시들해지지 않았을까 솔직히 생각합니다. 제 성격상. 근데 이거를 제가 스텝처럼 이렇게 밟고 패썸 때 이제 떼창을 그렇게 들었던 거죠. 제 귀에까지 이제 때려 박히는 떼창을 처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은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래도 제대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되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드디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달리 또그 노래가 이렇게 박자나 이런 게 쉬운 노래가 아닌데 그걸 토시 하나
토시 한 10개 정도는 틀리셨지만 그래도 토시 10개 정도 틀리시면서 이렇게 따라 불러주셨을 때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때 그 감동도 제가 잊지 못하지 않을까. 뭔가 첫 순간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는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에 경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차근차근은 좋은 거군요. 맞아요. 저 같은 성격의 사람에게는 이렇게 뭔가 차근차근 접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연습한 거라고요. 연습을 좀다 같이 하실 필요가 있다. 개인이 원래 이제 뭐 스포츠도 혼자 연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라운드에서 함께 연습해야 팀이 되는 거예요. 토시 10개 틀린 듯 때문에. 네. 타이밍이 괜찮았네요. 맞춤형 덕질.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제 한 개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602주님, 이승윤, 반모, 우리끼리, 그치? 라방, 깃발 나줘, 펜타. 저리가 하이원 리허설. 왜 자꾸 설레게 반모라지? 네. 제가 한 번씩 반말을 하는 것이 제 입덕 포인트다. 저는 반말하시면 반말합니다. 아니면은 좀 어떤. 저도 제가 어떨 때 반말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대에서 한 번씩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반말해줘요. 반말 좀 해봐요. 댓글에. 그럼 나도 할수 있지. 아 그래. 지금 저리 가래. 근데 이게 반말이라는 것이 이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게 필요해. 타이밍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냥 아무 때나 무작정 반말하는 건 그냥 무례한 사람이지. 그러나 이 어떤 이 찰나의 틈새나 저기서 먼저 올 때나 이럴 때 내가 한 번씩 반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 때나 이렇게 반말을 하진 않으니까 내가 뭐 그때그때 알아서 상황 봐서 하도록 할게. 채팅창에서 두, 세 명만 재입덕 얘기 들어볼까요? 그래. 채팅창에서 두세 명만 재입덕 얘기를 들어보자. 빨리 써봐. 시간이 없어. 재입덕 포인트 두 명. 아, 너무 빨라서 못 읽겠는데? 오빠 얼굴 매일 볼 때마다 재입덕. 야, 내가 화장했을 때만 보고 있는 거야, 방금 하거더니 귀여워서 재입덕했습니다. 내가 언제 하거던이라는 말을 했는지는 내가 기억을 못 하거든. 아무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뭐, 제가 생각하는 입덕 포인트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건너뛰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입덕 포인트는 제가 하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약간 요것저것 좀한 80, 80, 80, 80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요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 입덕 포인트 이승윤 생일 라방 본격 편한 라방 1라운드 끝. 땡땡땡. 이 다음은 이제 이승윤 생일 라방 본격 2라운드 땡땡땡. 이번에는 밸런스 게임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스 게임이라는 것이 참 많이들 하시죠? 제가 뭐 라방 할 때마다 뭐 댓글이 올라오는데 아무튼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롬프트에 밸런스 게임이 뜨는데 제가
빠바바바바박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바바박 얘기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큐를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고 얼굴 대 세계 최고 바디. 오, 세계 최고 얼굴. 판타지 영화 주인공 대 액션 영화 주인공. 전 판타지 영화 주인공 하겠습니다. 관객들과 도란도란 소극장 공연 수만 명 함성 속 수만 명 함성 속 스타진 공연. 사랑받기 사랑하기. 사랑하기.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과 한 시간 민초 아이스크림 한 숟갈 먹기. 좁은 공 잠깐만요.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과 한 시간 민초 아이스크림 한 숟갈. 민초 아이스크림 한 숟갈 먹기. 천재인가 싶은 가사, 천재인가 싶은 코드 또는 비트. 천재인가 싶은 가사. 아들 조이원 다섯. 아 죄송해요. 아들 조이원 다섯 명 대 아들 지용이 다섯 명. 아들 지용이 다섯 명. 재미없다는 소리 듣기 대 노래 못한다는 소리 듣기. 아 노래 못한다는 소리 듣기 자주 들어요. 선물 받기 대 선물 주기. 선물 주기. 쇼미더머니 대 스맨파. 스맨파? 쇼미더머니. 스맨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로 시간여행 미래로 시간여행. 과거로 시간여행 아니 미래로 시간여행 아니 과거로 시간 나 혼자 과거로 시간여행. 나 혼자 산다 출연인데 나는 자녀인이다 출연. 혼자 산다 출연. 네. 아기 토끼로 동물농장 출연인데 늑대 인간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 늑대 인간으로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 10억 받고 예명 뿡뿡뿡으로 활동돼 5억 내고 이승윤으로 잡을 때 10억 받고 예명 뿡뿡뿡. 모두가 1m인 세상 3m 인간. 모두가 3m인 세상 1m 인간. 아, 모두가 3m인 세상 1m 인간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 중에 뭐 슬쩍슬쩍 다 얘기하죠. 세계 최고 얼굴 대 세계 최고 바디. 얼굴은 못 만들지만 몸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갖는 게 좋지 않나. 판타지 영화 주인공 대 액션 영화 주인공. 저는 판타지 세계를 좋아합니다. 반지의 제왕 덕후였고요. 해리포터 덕후였습니다. 저는 해리포터 마법의 주문을 외우고 다녔던 사람으로서 레덕토 하면 깨진 유리가 붙습니다. 판타지 영화. 네. 관객들과 도란도란 소극장 공연 수만 명 함성 속 스타진 공연. 이거는 사실 둘 다 좋아요. 저는 소극장 공연이 사실은 체질에는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스타디움 공연을 해보고는 당연히 쉽죠. 경험. 사랑받기 사랑하기. 사랑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는 거. 뭔가 잘 내가 받은 거를 돌려드리는 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하기. 잘 하기. 잘 사랑하기.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과 한 시간 저 못해요. 아, 저는 낯선 사람이랑 한 시간 동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저를 뭐라 그러지? 좀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다 보면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헛소리를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눈 딱 감고 코 막고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먹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인가 싶은 가사, 천재인가 싶은 코드 또는 비트. 저는 코드를 만들어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코드는 제가 창작해내는 영역이 아니라서 가사를 골랐습니다. 뭐 천재인가 싶다라기보다는 가사는 제가 만드는 거고 코드는 저는 있는 걸 갖다 쓰는 거니까요. 아들 조이원 대 아들 지용이 다섯 명인데 아 둘 다 아 이거는 그 방송이 아니죠. 빡세다라는 표현을 써도 됩니까? 아 빡세요. 둘 다 빡세긴 빡센데 아 그래도 아 조금 조이원이 조금 더 아들내미로서는 빡세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도 지용이는 뭐라 그러지? 이, 혼내면 말은 들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다섯 명은 좀 빡셉니다. 예, 아무튼 예. 둘 다 빡센 걸로. 재미없다는 소리 듣기 대 노래 못한다는 소리 듣기. 아
노래 못한다는 소리는 종종 듣습니다, 요즘에도. 그래서 그렇게 큰 타격이 있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재미없다라는 쪽. 선물 받기 대 선물 주기. 이것도 뭐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사랑하기처럼 선물 주기인 것 같고요. 과거로 시간 여행 대 미래로 시간 여행. 근데 과거가 좀 궁금해요, 저는 진짜. 미래도 궁금하지만 과거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얼마 전에 진시황릉에 관한 뭔가를 봤는데 거기는 뭐 수은이 가득 차서 위치는 알고 이런데 지금 현대 과학 기술로 파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피폭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텍스트로만 들었던 그거를 결국 저희 세대는 아마 그 릉을 못 보고 죽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텍스트랑 얼마나 일치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막 그런 상상 속에 막 그런 것들이요. 네. 과거로 간다면 어디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화장실이 좀 깨끗한 곳이 좋지 않나. 그래서 프랑스는 안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변소들이 있는 나라에 가지 않을까 싶고요. 미래로 간다면 뭘 보고 싶은지. 미래에 인류가 생존해 있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제일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빨리 썼네요.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나 혼자 산다 출연돼,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안 살아서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는데 또 고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고행을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산다가 낫지 않나. 근데 네, 그렇습니다. 아기 토끼로 동물농장 출연, 늑대 인간으로 세상에 이런 일에 출연. 저는 그냥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뭐 아무데서도 저를 이제 출연 안 시켜주는 그런 타이밍이 오면 그때 제가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서 세상에 이런 일에 늑대 인간인 척 한번 눈딱 감고 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0억 받고 예명 뿡뿡뿡으로 활동, 5억 내고 이수민으로 활동. 너무 당연한 거. 전 뿡뿡뿡으로 지금부터 부르세요. 얼마든지 부르셔도 됩니다. 네. 5억이나 내고 이수민으로 굳이 활동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를 뿡뿡뿡으로 불러주시고, 저희 계좌에 10억을 입금해주시면 제가 뿡뿡뿡으로서 다음 앨범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1미터인 세상에 3미터 인간. 모두가 3미터인 세상 1미터 인간. 이거는 혼자만 크면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운신의 폭이. 그래서 저는 작은 걸 선택하겠습니다. 뭔가 혼자만 위에 있으면은 뭔가 제 행동이 이제 뭔가 더 조심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작은 편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누가 하는 건지, 요건 좀 참신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다. 네. 그렇다면 조금 채팅창을 읽어볼까요? 예. 계좌 불러. 우리 은행 1002. 혼자 작으면 발표 죽어요. 그쵸. 그렇긴 하죠. 근데 혼자 큰 것도. 근데 이런 코너를 왜 해야 되지? 오케이. 늑대파 승리. 제가 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의 또. 그때 암튼 사서함을 열었을 때. 여러분이 놀랄 만큼 여러분들의 어떤 음지의 영역의 것들을 다 저한테 다 소상히 밝히셨어요. 저뭐 토끼파, 늑대파, 개파, 다람쥐파, 뭐 저는 휴먼 빙입니다, 여러분. 저는 휴먼 빙으로 살게 해주소서.
모르는 게 없잖아. 나는 이게 제일 웃겨. 라방이나 이런 거 할 때 맨날 왜 승윤님은 다 알아요? 다 말하니까 알지. 맨날 댓글에 떡하니 써 있는 걸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자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말해놓고 어떻게 모르는 척. 댓글 다 보시나요? 그래도 꽤 봅니다. 한 몇백 개씩 봅니다. 인스타에 제가 올린 것들은 몇백 개씩 봅니다. 점재는 못 보지만 채팅창에서도 제가 시간을 너무 빨리 썼대요. 채팅창에서도 뭐 생각나는 밸런스 게임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컷. 아, 인생 내 컷. 인생 내 컷은 저희 마름모 여러분들이 제안을 주신 건데 그게 아무튼 모든 문화가 좀 서울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뭔가 즐길 수 있는 그 거리를 생각해서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좋은 생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주신 저희 마름모 여러분들께 박수 한 번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연 이야기 더 해주세요. 퇴폐미대 귀여움. 저는 귀여운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좀 귀여운 편입니다. 평소에. 네. 연하, 연상.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나한테만 말하기, 친구들이 내 말만 안 들어주기. 와, 이거 빡센데? 친구들이 내 말만 안 들어주기가 더 낫지 않나? 저한테만 말하면 제가 그걸 또 다 이렇게 마음으로 끄덕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만 말하면 좀 힘들지 않을까? 이승윤 마이크로 살기 대 이승윤 기타로 살기. 응? 이거는 고민의 포인트를 제가 사실 좀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이승윤 마이크로 살기, 이승윤 기타로 살기. 기타랑 더 자주 붙어있으니까 기타로 살겠습니다. 네. 마이크 입안 대고 노래 부르기, 무대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기. 무대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기. 아, 저는 약간 요 촉감이 필요해요. 노래 부를 때. 아, 이게 좀 언어가 이상한가? 아무튼, 그 촉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뭔가, 볼륨 조절하려고 뗐다가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무튼 연습을 안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연습을 안 해서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아무튼 가끔씩 이렇게 뗐다가 붙을 때 맨날 이렇게 박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좀 붙여야 마음이 편해진다. 깨끗한 바퀴벌레와 살기, 더러운 사람과 살기. 깨끗한 바퀴벌레와 사는 게 저도 깔끔한 편은 아닌데요. 아주 더러운 사람이랑 사는 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Who are you 후기. 아, Who are you. 근데 아직 첫 화밖에 방송이 안 돼서 후기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뭐 감사하게 저한테 그런 뭔가 기회를 주셨고 근데 그 상황이 이렇게 저희가 보통 하는 포맷은 아니었어서 되게 뭔가 제가 바짝 긴장한 상태로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짱.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 노출 대 노출. 아니, 나는 이런 질문들은 그래서 본인들은 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자기들이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 사생활 노출이 낫죠. 노출로 생활 어떻게 합니까? 해리포터 대 반지의 제왕. 아, 이거는 또 근본전이거든요. 아, 이건 근본전입니다. 저는 반지의 제왕 팝니다. J.R.R. 톨킨, 존 로널드 로웰 톨킨의 반지의 제왕 팝니다. 그분이 어떤 판타지라는 것의 어떤 대서사시의 어떤 최초의 그 세계관을 잘 정립하신 분으로서 근본은 J.R.R. 톨킨에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이 비틀즈라면 해리포터는 오아시스다. 저에게 그런 느낌입니다. 나 혼자 가수 돼서 모두의 관심 받기. 나 혼자 백수 돼서 모수 에이? 나 혼자 가수 돼서 모두의 관심 받기. 나 혼자 백수 돼서 모두의 관심 받기. 백수인데 왜 관심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가수 돼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본은 톨킨 맞습니다. 그쵸. 톨킨입니다. 저도 막그 톨킨이 막 언어도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그 초등학교 시절에 막 언어를 만들어내고 막. 근데 내가 내 언어를 재조합을 못해. 그래서 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하고 포기했습니다. 작가로 성공하기 대 가수로 성공하기. 후자죠, 당연히.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혼자 공포 영화 보기 대 혼자 롤러코스터 타기. 아, 전둘다 싫어요. 저는 일단 공포 영화라는 것의 존재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내가 17,000원을 내고 영화관에 가서 그 공포를 느껴야 되는가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롤러코스터 또한 왜 내가 그 수만 원의 가격을 내고 가서 그 하강의 공포를 느껴야 되나? 저는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인생 네컷 포즈 추천? 그쵸, 제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옆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안 가봐가지고. 나중에 가볼게요. 가보고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커피 금지 대 매일 민초 먹기. 아니요, 커피 마셔야 돼요. 매일 민초 요만큼씩 먹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만큼의 시간을 제가 알차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풍선 불기 대 풍선 터뜨리기. 아, 저는 얘네들은 괜찮아요. 뭔가 묘하게 얘네들은 그래도 제가 마음에 좀 안정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우리가 풍선 하면 떠올리는 그 스테레오 타입의 풍선 걔는 정말로 무서워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네, 이제 이승윤 생일나방 2라운드 밸런스 게임이 막을 내렸습니다. 실시간 채팅 소통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수. 아, 이제 여러분들과 진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진짜로 감사합니다. 뭔가 근데 진짜 귀한 경험 같아요. 뭔가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아주 현실주의자라서 매번 영원히 내가 나이 들 때까지 이런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제 생일이 9시이 되어서
누군가들이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뭔가 자유로운 축제가 된다. 되게 되게 귀하다. 제가 작년을 겪고 올해 되어서야 비로소 와 되게 좋은 문화구나라는 걸 비로소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아무거나 올려 보시죠. 전국 투어 단콘 좀. 아이, 저도 하고 싶죠. 하고 싶고, 물론 언젠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언젠가. 언젠가. 예. 아, 옆에 있는 케이프 한번 관심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까 저보고 유심히 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이. 저희 대표님이 아무튼 저를 볼 때마다 이제 잘될 겁니다. 아, 정말 좋을 겁니다. 이렇게 뭔가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 너무 많이 하면은 전혀 신뢰가 안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오늘은 텍스트로 해주셨네요. 잘될 겁니다. 좋은 결과물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앨범은 언제예요? 아하. 저는 너무 당연하게도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시기가 있는데요. 뭐, 당연히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작업을 했는데요. 좋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이지 않게 아주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제가, 어느 시점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혼자 다짐한 바가 있어서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저는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뭐 픽스된 그런 건 없습니다. 작업 중입니다. 아우, 술렁술렁 되느라 뭐 읽을 만한 댓글이 없네. 아이고. 시카고에 와주세요. 시카고 웃을 수 있게요. 제가 천재적이라고 생각하는 제 멘트 중에 하나가 시카고 사람들은 시카고 옵니다. 아이고, 침이. 요즘 꽤나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요즘 작업이 너무 재밌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워서 좀 놀랐어요. 저는 사실 작업하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 작업을 할때 뭔가 마음 상태나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재밌습니다. 좋습니다. 하루에 운동하는 시간은, 아, 제가 이제 아주 최근에 운동법에 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홈트를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유산소를 잘안 해요. 유산소를 안 하는 이유는 유산소를 하면 살이 빠지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산소를 할 일이 있어서 좀 했더니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20년간 해왔던 이 운동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나는 내 건강을, 저는 뭐 미관상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그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안 건강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무튼 운동법에 대한 좀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가든 라이브 후기와 비하인드. 가든 라이브. 제가 윤도현 선배님, 내시엔 윤도현입니다. 에다가서 가든 라이브를 했죠. 여기 협주실에서 합주도 하고, 라이브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그날, 내가 언젠가 선배라는 존재가 되는 시점에도 음악을 하고 있다면 저런 선배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막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다면서 막 음성 메모를 보내주시고 하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보통은 반대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선배님들의 노래를 밤새 연습하는 역할인데 보통은 그래서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네. 미관상도 운동하라고? 농구 하세요. 제가 농구 축구 이런 걸안한지 10년이 넘었어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홈트랑 이렇게 딱딱 쓸 때의 균형이랑 좀 쓰는 근육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좀 저의 어떤 그 스포츠에 관련된 저의 신체 상태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코로나 후 공연하기 뭐 힘들지 않냐 뭐 이런 걸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직 회복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회복 가도록 하겠습니다. 떼창이랑 기타 말고 어떤 욕심 있어요? 제가 요즘 녹음 장비 좀 전에 또 이제 친구들이랑 이거를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계속 사야 되는 이유를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게 계속 텍스트화 하고 있습니다. 녹음 장비를 이걸 사야 되지 않는가. 네. 농구 드리블 잘하더만. 맞아요. 저는 농구 했던 시절에도 같은 팀이 진짜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저 드리블 하는 맛에 농구하는 슛은 진짜 못하고요. 그냥 저 드리블 하는 거 좋아서 농구했습니다. 아직도 패션 테러리스트 소리 듣나요? 넵. 오빠 무대 1시간 하면 그게 유산소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빨라.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초밥. 저는 불변의 초밥하고요.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자두. 불변의 자두파입니다. 개인 유튜브 할 계획? 아무래도 활용을 해야겠죠? 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국적인 생일 파티라니. 수연아 대학 가야지 해주세요. 그래, 갈 수 있으면 되도록.
하이원 후기. 아, 하이원. 하이원. 진짜 좋았어요. 저도 왜 그렇게 좋았나 모르겠습니다. 뭔가 리허설 할 때부터 뭔가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뭔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엄청나게 큰 공연을 한 직후의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하이원 공연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함께 한 친구들도 다 왜 이렇게 좋았지? 막 이러면서 집에 왔습니다. 네. 지금 그대로의 승리님 노래 당연히 넣지만 약간의 머니콜드도 생각해서 좀 더 대중적으로 하길 원하는 팬의 소망도 있다고 합니다. 예. 아. 알레르기는 좀 어떠세요? 아, 알레르기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 축제는 안 하시나요? 불러줘야죠. 하고 싶죠. 떠드는 미발매 곡들 정확한 가사는 언제 알려주실 건가요?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저 그때 사서함 열었을 때도 막 가사집 이런 게 진짜 많았었는데 이 틀린 가사를 진짜 정성스럽게 쓰셔가지고 빨리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빠 민소매 근육 많이 이상한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근육질일 것이라는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그거는 낭설입니다. 부산에도 한번 와줘요. 아유. 아무튼 언젠가 시점이 되면 이제 전부 다 가야죠. 저 지금 다 가고 싶습니다. 저도 서울에만 문화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견해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정말 가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해야 될 것들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제안했던 이름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때 저희가 막 엄청 친한 상태가 아니어서 너무 놀리고 싶었는데 그때 안 놀리길 천만다행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많은 군중이 집합했을 때 공개적으로 놀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빠 복근 그날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도 제가 이 혼란스러운 것은 제가 이제 무대를 하고 와서 결국 남는 것은 토끼냐 다람쥐냐 늑대냐 근육이 있냐 없냐. 오늘은 근육이 많이 보였다. 어? 없어진 거 아닐까? 저의 숱한 어떤 그 무대가 결국 그런 결론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음악에 제가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남는 무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팬들 자랑하기, 방송에서 본인 자랑하기. 근데 이상하게 다른 분들 앞에서 팬분들 얘기하기에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있습니다. 술은 어떤 종류 좋아해요? 저는 맥주 팝니다. 차 문을 세 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늘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이분이 다는 답을 제가 보죠. 누군가 답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문을 세 개 닫으면 안 되는 이유는? 네. 생일에 먹고 싶은 음식. 비가 안 온다면 초밥. 아까 사연 뽑힌 분들 선물로 드릴 폴라로이드 즉석에서 찍을게요. 댓글 말인가요? 누구죠? 야, 이분들이요? 이렇게요?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네. 한 장만 찍으면 돼요. 하나 더? 오케이. 그래도 이 각도가 좀 예전보단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셀카를 못 찍는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아, 차 문은 네 개라서 세 개 닫으면 안 된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차 문이 세 개인 차도 있습니다. 예. 그런 차들은 세 개 닫아도 되죠. 그리고 가끔 뭐 틱톡 챌린지 이런 거 할 때 창문 열고 막 옛날에 걷고 막 이런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그럴 때는 세 개만 닫으시더라고요. 창문 세 개 닫고 합니다. 와. 사진이 나오면 보여드리라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다른 표정을 짓고 찍었는데. 장이라니요. 앙리 때 머리 어떻게 감았어요? 그때는 폼클렌징으로 감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나? 주변 사람들에게 제 뒤통수를 한 대씩 때릴 권리를 줬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욕망이 있거든요. 한 대 치면 어떤 촉감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민머리 시절에 제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을 친구들에게 주었었습니다. 네. 저는 다른 표정을 하고 찍은 줄 알았는데 거의 똑같은 사진이 나왔네요. 네. 오빠 틱톡도 봐? 이게 MZ 이 보세요. 틱톡을 이보세요. 이보세요. 제가 다 알 건 압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진득하니 즐기는 사람이 아닐 뿐이지 뭐가 있다 없다 정도는 다 압니다. 다만 제가 유튜브도 열심히 보는 채널이 없을 뿐이고 틱톡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보는 분야가 없을 뿐이고 근데 뭐 이렇게 피드나 알고리즘에 뜨는 건 보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